지난번 여러분들 그 포괄 승계 인회의한 등까지 보셨나요? 2주 지나니까 다 생각이 안 나고 제3자에 의한 등기에서 판결 받고 포괄 승계 인회의한 등기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대위 신청하고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 내용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만 보는데 등기 절차 개시 모습이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절차 개시되는 모습이 첫째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한다 이렇게 썼죠. 주체가 관공서라면 용어를 뭐라고 했지?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어. 촉탁. 촉탁의 경우는 주체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진정성은 보장되더라.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된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 개시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의신청 과정에서 있다 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누가 신청하느냐. 여기서 신청 의무 문제를 정리해줬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래서 이 당사자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내지 당사 능력 즉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 자연인과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자기 이름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다 해서 당사 적격 얘기했고 민법상 조합이나 정지조건서를 취하는 태아 판례가 취하는 태아의 경우는 적격이 없다 알겠고 각급 학교나 등록 안 된 사찰 이런 건 적격이 없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사 적격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할 때 자 첫째 원칙이 뭐라고 했냐면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이렇게 했죠. 약간 표현 방식을 달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 같죠. 공동신청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지? 등기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가 중요하다 했고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똑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했지. 반드시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무자를 물으면 절차법상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로 단독 신청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은 의무자 자체가 없어. 왜 그러냐면 성질상 의무자 없거나 또는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의 경우가 있다. 이 대표적인 것 중에서 판결을 정리했다는 거. 판결. 이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누가 신청한다? 승소한 사람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10년이 경과 된 판결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의 경우 누가 신청할 때 등기 필요 정보를 내야 된다 했지? 승소한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이거 세종대왕님을 얘기했는데 아니 보세요. 승소 오늘 또 등기필 정보 나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랬어요. 어디요?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어디서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자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이거 다 까먹. 의무자 의자가 등기필 정보를 낸다 할 때 의자 여기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아, 이 생각도 안 나나? 안 나 여기도? 아 이건 나지. 2주 지나서 지금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한번 더 확인해 본 거예요. 작년 문제도 있다 했잖아. 작년 문제도. 그래서 오늘 기출 지문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오늘 등기필 정보 설 거지만 여기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자료 6 뒤에 보면 아이고 한 줄이 넘어간 걸 또 한 장을 넘기셨군. 잘못해가지고 내가 딱 두 장으로 줬는데 메일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편집을 한번 해서 어지 이것 때문에 한 장을 더 붙이셨네. 힘들게. 그래서 전 딱 마무리 해주고 마는데 거기 3페이지 보면 10번 밑에 보세요. 거기 두 번째 30 작년 문제라고 했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시 그 등기필 정보를 등기 제공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을 할 때 해야 된다 라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요 당사자 이외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다. 당사자 아닌 자가 이게 누구다 했어? 제3자. 당사자 제3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다. 이 제3자 신청한 것 중에 지난번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포괄 승계인 이건 뭐라 그랬죠? 생전에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 전에 사망했을 때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 필지 정보를 내야 되고 또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자 신청한 것 중에서 오늘 대위 신청 원래 대위 신청 이 대위 신청 중에 다섯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만 본다 했습니다. 그럼 대리인의 신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대위 신청 중에서 대표적으로 뭘 본다 했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 이게 남았다 했어. 그래서 이 대위 신청 중에서 오늘 볼 거 자 대표적인 거 채권자 대위 신청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시 등기 정도 개념만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련된 등기를 대위하는 이런 정도를 정리하고 기타 뭐 멸실 건물 대위 신청 신탁 등기나 수용의 경우 대위 신청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정도 개념 그중에 채권 대위 신청은 조금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번 여러분들 나눠준 자료 맨 마지막 대위 신청의 간단한 핵심 내용 벌써 완치되고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아. 에이, 여기 요즘 다시 안 보이는 분은 다 자가격리 중인 것 같아요. 자가격리.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여기서 채권자 대위 이런 말은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랑 민법 시간 들어보셨어요? 에, 민법에서 404조 정도에 가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제3채무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법이라는 건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자한테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원래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A가 B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럴 금전 채권이죠.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채권자.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해? 채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 아무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한테 청구해야 되지. 제3자한테 할 수 없어. 채권법이라는 건. 만약에 지나가는 씨 보고 아, 돈 주세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 정신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지. 물권이 아니라 뭐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배타적인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지만 채권은 특정인간의 문제야. 내가 앞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내일 뒷사람한테 돈 만 원 내놔? 그럼 정신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건 채권이 기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렸으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여기 보고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채권이 기본 원리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얘가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얘가 안 갚아. 근데 자력도 없어. 즉 변제 능력도 없다는 얘기야. 이럴 때 얘 재산 조사해보니까 제3자부터 돈 받을 게 있더라. 이걸 채무자의 채무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3채무자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C한테 돈 달라고 누가 해야 돼? B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행사를 안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요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거야. 또 빨리 갚아라 해가지고 주면 받아가든가 얘가 안 받으면 상계 처리하든가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민법 404조에 나온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법리가 등기 법에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대위 신청. 자, 여러분들 대위 신청. 지난번에 어떤 거에서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얘기했지. 또 생각이 안 나죠? 아, 그게 정상이에요. 나면은 약간 비정상으로 보여야지 생각이 안 나요. 2주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자, 뭐 이건 지우고 자, 보세요. 등기 청권과 신청권이 할 때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도표 도식화해주느냐.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차법은 대부분 절차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아. 실체화법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랑 거래했을 때 등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 일방 당사 타방 당사자에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거야. 이때를 등기 권리자 상대방을 협력 의무를 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 이거 실체법상 개념에서 얘기했고 당사자가 등기소 국가기관인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했잖아. 신청권. 그러면 지금 채권자 대위 뭐야? 신청 등기 신청을 본다 이거 이걸 대신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채권 대위 신청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잘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갑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러면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얘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무엇인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샀다. 네? 이렇게 됐어. 이건 제3채무자. 그럼 이 제3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자한테 어떤 의무하냐? 등기 신청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등기는 자 그럼 보시다시피 C 소유 부동산 B가 샀어요. 그럼 C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이야.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거야. 공동으로 신청하면 돼. 즉 채무자한테 뭐가 있다? 등기 신청권이 있다는 거야.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걸 행사를 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채권자 내가 대신해 줄게. 어떻게? 대위해서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 준다는 얘기야. 채권자 대위 신청. 알았어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갖고 제3자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채권자는 이 자기 앞에 등기하만 기다렸다가 얼른 감 연락했더니 등기를 안고 있네. 이걸 찾아냈어. 그럼 채권이 어떻게 한다? 내가 대신해서 네 앞으로 넘겨가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구조가? 네, 머릿속에 이걸 틀을 잡고 나서 이제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 등장 인물의 명칭을 다 제가 정해줬죠. 얘를 뭐라고? 채권자. 얘를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것은 첫째 요건을 보면 자 첫째 채권자한테 무엇이 있어야 돼? 얘한테는 채권이 존재해야지. 채권이 있어야 돼. 이건 금전 채권, 특정 채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이것도 묻지 않아. 즉 채권자한테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만약 이게 없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등기 신청을 왔습니다. 그럼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심심해서 등기하러 왔어요. 누구 건데? 얘들 거예요. 그랬더니 받아주질 않아 이런 건. 이런 거 자체는 당사자 자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요? 채권이 존재해야 아 채권자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 가지고? 차용증이 있든 무슨 매매 계약서가 있든 또는 판결문을 받아왔든 채권자임을 증명해 받아줘. 채권자임이 아니면 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요? 채무자한테는. 아니 이건 채권이 존재해서 당연한 거고 채무자한테 얘가 대신하려면 대신해 줄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 이걸 뭐라고? 요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이걸 대신할 거 아니야. 이 글을 보면서 채무자한테는 무엇이 존재한다?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등기 공권인 등기 신청권. 이런 경우는 공동 신청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등기 단독으로 한다 했지? 상속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함으로 신청권이 존재하면 공동 신청 사건이든 단독 신청 사건이든 신청권이 있어야 대신할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신청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건 원래 당사자 이 명의를 C로부터 가져오는 건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 스스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아닌 제3자 신청해 주다 보니까 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 즉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되느냐. 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대위할 수 있을 뿐 불리한 건 대위할 수 없다.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이라는 것은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주소 변경 같은 것은 권리 변동은 안 생겨. 이런 것들은 대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리한 거,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해놓는 일은 이것은 대위하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유리하란 건 뭐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는 권리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불리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없는 거 이건 못하고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리고 이 채권 대위 신청은 가만히 보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위임해준 바가 없어. 법률에 의해서 직접 채권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이걸 잘 보세요. 즉 요 등기는 등기부에 보면 요 부동산 등기부에 가보면 소유권이 변동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부. 소유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소유권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쓴다 했지. 현재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제3처럼 씨명 돼 있는 부동산을 B가 샀단 말이야. 그럼 이전 등기해야지. 그럼 채무 이 C가 누구야? 등기 의무자. B가 뭐가 돼?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해야 되지. 그럼 이 등기 신청은 결국은 등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는 거야? 채무자 명의 B. 이 사람이 누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요 등기를 누가 신청했다? 대위 채권자가 신청했다는 거야. 즉 신청인은 누구? 채권자. 등기 명의자는 누구? 채무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한 사람을 보니까 신청인은 채권자인데 등기 명의자가 된 사람을 봤더니 명의자는 누가 됐다? 등기 명의인은 채무자 명의로 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나 원래는 신청인과 즉 B가 스스로 신청했다면 신청인도 B요 명의자도 B가 되니까 이때는 B는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 소유자로서.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뭘 안 만든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질 않아요. 알았어요? 안 만들어. B는 소유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가 없어. 왜 없느냐? C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등기의 기본 원리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면 새로 권리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만들어줘. 그런데 이건 권리자가 스스로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소에는 어떤 이 등기소인 등기관은 반드시 분명하게 등기에 관해서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끝났다 그러면 등기가 끝났다고 꼭 알려준다 했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영수증을 꼭 줘야 돼. 등기 끝났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원래 자 물건 샀어 영수증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요. 아빠가 야 담배 한 갑 사오라 그래서 어린애 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성년자한테 시켜 담배 한 갑 사오라 그래서 걔가 가서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가게 주인은 영수증을 네 아버지 오라고 해 영수증 줄게. 그럴까 산 사람한테 줄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답을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출제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묻지 않은 걸 억지로 나는 이걸 맷 가운데 건너뜨 대답하면 엉뚱한 답을 치는 거예요. 질문 요지가 딱 이거다 하면 그것만 대답해야지 이걸 질문인데 저걸 대답하고 있어. 그러면 답이 틀려. 알았어요? 항상 묻는 핵심 그 내용만 대답하라니까. 그럼 여기서 등기관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이므로 채권자에게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물건 샀으면 영수증을 산 사람한테 준다니까. 신청한 사람에게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청한 채권자한테 등기가 끝났다 알려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누구한테 했다? 채권자 대위한 채권자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또 생겨. 왜? 채무자는 피대위를 당한 이걸 피대위 채무자라고 그래. 주저생 채무자. 이 사람 대위 당한 사람이지? 피대위 채무자인 피는 자기가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앉아있어. 왜 모르고 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럼 문제가 생기지? 자기가 소유자 된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한테도 통지해 주는 거야. 그게 누구야? 채무자. 그래서 신청한 채권자는 당연하고 명의자가 된 채무자한테도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등기완료 통지를 똑같이 해줘야 돼. 여기 두 가운데.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채권 구조를 벌써 잘 이해하고 나서 이제 책을 읽어야 금방금방 그 틀이 나온단 말이야.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원리는 민법의 채권자 대위 신청권이 대위권이 여기에 들어온 거야 등기법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를 대위 신청을 하면 채권자한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채권이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채무자한테는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행사하지 않으니까 채권이 이걸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의 대위 신청권이 이건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아주 큰 부담이 없어. 원래 가야 할 위치로 갖다 놓는 거야. 알았어요? 원래 돼야 될 상태로 돌려놓는 거라서 이건 무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제 이거 말고도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 이건 흔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사행이 취소라 이거 채권자가 채무자 해할 의사를 가지고 어떤 법률행위 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아 이것도. 어떻게 많으냐. 만약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 채무가 많지. 보통 빚을 내서 운영하고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개인 재산도 있지. 근데 대부분 보증 썼다고. 그럼 개인 재산이 이 아파트 하나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비가 팔았어. 그럼 채권자가 이 씨한테 팔았으면 취소하겠다. 이건 원래 얘가 이쪽 팔아 넘겼으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되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가 많은 거야. 채권 취소권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채권 대위권은 원래 가야 될 곳으로 채권자가 돌려주는 거야.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그냥 순방향으로 가는 거지. 채권 취소는 역방에 되돌리는 거고 채권자가 유일한 자를 빼돌렸어. 원래를 그냥 이걸 돌려놓는 거니까 까다로운 거야. 법률 취소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잖아. 갑자기 내가 얘 재산까지 어떻게 하냐. 지가 빚진 거 내가 어떻게 조사하냐. 난 그냥 산 것뿐인데 갑자기 채권자 취소. 이렇게 나가면 부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자랑 보호받는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 지금 요 기본 원리를 좀 설명했으니까 이게 채권 대위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 있을 때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여기 D라는 사람이 A한테 또 돈 받을 게 있어. 그런데 A가 안 갚는데 보니까 얘가 제3자 돈 받을 게 있고 또 이게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다시 중첩적 대위가 된다.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중첩적으로 대위할 수 있다. 중첩해서 대위할 수 있고 만약 이런 경우 보세요. C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 B한테 팔았는데 B가 A한테 팔았다. 그러면 매매를 몇 번 했어? 두 번 했지. 여기서 매매 한 번 하고 여기서 매매 한 번 했다. 그럼 당연히 C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번 해야 되고 B가 A한테 이전 등기 한 번 해주고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중간에 이 채무자가 이 사람 채권자 똑같은 구조야.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근데 B가 등기 신청권 이거 행사하지 않아. 얘가 얘한테 팔았고 얘가 얘한테 또 팔았어. 근데 B가 이걸 안고 있어. 그럼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작년 기출문제 봤지.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걸 갑을 병으로 설명했잖아. 어떻게?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병에게 매매하였다. 병이 채무자 을의 등기를 대위 행사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입니까? 을입니까?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당해 등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병이 대위했단 말이야. 그럼 등기 명의자인 사람 을이 권리자고 갑은 의무자잖아. 이렇게 이전될 때 실체법상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부에 기록된 형식만 가지고 따진다 했지. 갑에서 을로 팔아넘겼어. 을은 소유자 됐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갑은 소유권 상실했네. 의무자. 이걸 누가 대신했어? 병이 대신했어도 병이 권리자가 아니고 을이 권리자라고 얘기했잖아. 지난번 기출문제 얘기해줘서 안 해줬어. 다 까먹었어. 다시. 지난주에 했던 기출 지문들 설명해줬는데 보셨어요? 봐봐. 거기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저 프린트물 안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등 권리자 의무자 기출 작년 30회 기출문제 해설해줬어. 기출 지문에 없어요? 없나?
내용 설명해 줬잖아. 오, 기출 지문 중에 작년 기출 문제라고 그거 말고 5회 기출 지문 나온 거. 5번. 여러분들 그 자료 5번에 보면 5번이지? 거기에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박스 마지막에 거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매매가 됐는데 이것을 병이 을을 대위에 신청할 때 병은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고 했지. 그 틀린 질문이라고. 을이 권리자라고 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똑같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하면 그대로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한 너무 오래 오면 안 되는데. 자, 예, 테마가 너무 오래 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고 이렇게 채권 대위 신청해 봐. 그럼 여기서 자, 요거 여기서 자, C가 B한테 팔았고 B가 A한테 팔았어. 그럼 등기를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채무자 B가 요 등기 신청을 안고 있어. 그럼 누구? 채권자가 이해가 등기를 대위에 생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는 자기 신청하면 돼. 상대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때 등기를 몇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뭐야? 미등기 전매. 중간에 생략 등기가 돼버려. 그럼 탈세가 생기니까 형사처벌 받는 거야. 알았어요? 밝혀지면. 그러니까 등기를 두 번 해야 됩니다. 이걸 두 번 할 때 1번 먼저 C에서 B로 넘어간 등기를 한 번 하고 나서 숨 좀 쉬고 며칠 있다가 자기 등기를 해도 되고 이게 뭐야? 이 등기를 순차적으로 행사해도 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1번 신청서 요 신청서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또 2번 신청서 내서 오늘 동시에 같이 넣었어. 그래도 동시에 넣어도 두 번 요게 넘어가 같은 날 이걸 복등기라고 그래. 같이 동시에 돼. 세금 다 내줬잖아.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빼먹은 게 아니잖아. 세금 내고 다 하는 거니까. 10번 전매해서 10번 등기 다 하면 돼. 왜? 세금 다 내주는데 그때마다. 알았어요? 그건 이건 불법이 아니지. 근데 빼먹으면 불법이란 말이야. 특별주법상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해 가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져. 이거 예규 내용 설명하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체 정리해 준 거니까 우선 프린트물의 마지막 그 내용 보세요. 3페이지 대위 신청에서 채권 대위 신청. 자, 찾았죠? 이제 다시 거기다 채워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거 다 채워놨었는데 이건 조금 일부러 변화했어. 이것도 채권자 대위 신청 하나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등기 신청인은 누구라고 했어? 신청인은 누구? 채권자. 이걸 대위 채권자라고 해도 그냥 채권자야.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는 누구예요? 네, 그 이제 피대위 대위를 당하는 채무자에서 피대위 채무자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채무자도 괜찮습니다. 명의는 채무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완료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했지. 왜?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했지. 대신 뭐한다? 등기완료 통지를 해줘. 누구한테 있어? 신청한 채권자 및 앤드 피대위 채무자 둘 다. 알았어요?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완료 통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손해되는 등기 있죠. 대위하신 범위를 얘기했죠. 여기 범위 보면 채무자한테 불리한 거 손해된 거 이건 못한다.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대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경우 B가 자기 앞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이 넘어오면 유리해졌지? 그럼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불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채권자 100억짜리 채권자가 압류해버렸다. 그럼 불리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명의가 B한테 넘어오면 B는 소유자 됐으니까 B가 등기 권리자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리해진 거란 얘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B가 아까 채권자 취소권처럼 유일한 부동산을 갖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했는데 채권자 내가 이전 등기를 대신해 줄게 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가진 재산을 팔아먹었다. 그럼 채권 취소권 행사해서 가지고 오야지. 내가 이전 등기 해줄게? 그럼 얘가 뭐야? 의무자니까. 얘가 권자니까.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알았어요? 좀 원리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B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아파트 한 채 있었어.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잘했어. 내가 이전 등기 도와줄게. 이거 도와주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원리를 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B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불리하다는 건 등기부 기록 형식상에서 얘가 소유자 된 건 유리한 거고 얘 등기를 제 사람 넘기는 거 불리해지는 거야.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대여하신 범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여 신청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채권자의 채권이 또 있으면 얘도 중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해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반드시 이 책 이렇게 이 등기를 반드시 동시 할 필요는 없다. 동시 해도 되고 순차로 해야 되니까 동시 하지 않더라도 받아줘라. 선택이 문제지. 자기가 동시 하든 따로따로 하든 지 알아서 하는 문제지. 안 그래요? 네. 요 내용까지 정리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책 75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설명을 듣고 이걸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책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몰라요. 자, 75페이지 보시면 그 설명 채권자 대위권의 대위신청의 설명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째려면 채권자 대위신청의 채권자는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다. 신청은 채권자란 말이야. 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야. 채무자 이름으로 되는 등기를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했다는 거야.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요. 신청인 명의는 채권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 이거 읽어봐요. 여러분들 더 어려워. 근데 한번 요 구조에 따라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병의 채무자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을과의 등기 신청자를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을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병은 자기 채권이 보존을 위해서 갑으로부터 을에로의 등기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병은 을의 등기 신청을 대위 행사라고 하고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뭐야? 갑을 병 이렇게 된 거야. 여기를 갑, 여기를 을, 여기를 병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들어야 말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한참 설명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조선족들 그때 와서 공부할 때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막 그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열심히 해서 농사도 짓던 그 분이 아줌마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날 막 밤새 책 읽고 오는 거야. 그냥 대단하지. 우리 말 그렇게 알아듣는 것도 대단하고. 또 중국 사람도 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도 금방 그렇게 따라오고. 오리지널 중국 사람, 조선족이 아니고 우리 말 그냥 떠듬떠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합격했어 다. 그러니 여러분이 합격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언어. 내가 상하이에서 온 분이 이제 와서 이제 말이 이제 한국에서 한 5, 6년 지났으니까 조금 따라와요. 근데 이렇게. 예, 공부했었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책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걸 머릿속에서 구상하면서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1년만 합격했어 거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제 이 우리말을 다 아는 여러분 입장에서 합격 못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을 중국 완전 오리지널 저기 한족인 중국인이 와서도 합격하는데 우리말이 서투른 데서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언어의 능통에 있어. 어디에? 한국에. 능통에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노력이 부족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노력할 필요 없고 자기 허용된 범위에서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이제 그때 이 얘기가 나왔어. 갑을병 설명, 이게 이제 ABC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제 책엔 이런 식으로 갑을병으로 설명된 책이었어, 그때. 밤새 연구하고 눈이 빨개지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왔는데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요. 여기를 갑, 병을 놓고선 이걸 이해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순서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를 갑으로 놓고 얘가 그리고 얘가 병이다. 이 책은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원리를 알아야 생각해봤다는 얘기잖아. 읽지도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무슨 얘기도 모르지.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한 거고 그 요건을 보세요. 맨 밑에 대위 등기 신청 요건에서 A번에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7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 그 다음에 자 채무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될까? 채무자한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번에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C번이 범위야. 범위. 대위하려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최소한 중성적인 게 하나지 불리한 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D번에 보면 이건 갑골고도 되고 표제부도 다 된다는 얘기고 2번에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의 대위 절차
절차 보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단독 대위만 되고 공동 신청 사건 공동 대위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공동 신청하는 거니까 얘는 이걸 대위할 때 상대방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고 B가 상속 받았다면 상속 등인 단독 신청이니까 얘가 단독으로 대위한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D번에 보시면 등기 완료한 후 등기관은 채권자한테 뭘 줬어? 등기 완료 통지했지? 채무자에게도 뭐 했어? 등기 완료 통지했지? 근데 뭘 안 만들었다 그랬지?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도 꼭 알아둬야 돼.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신청한 채권자 및 명의자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그 밑에 책 이건 이제 프린트물 안 제가 썼다가 지워서 자꾸 양이 많아지면 힘드니까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하나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자, 구분 건물은 등기부 특징이 뭐라고 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특징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돼. 1동 어디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있어 특징이 토지 건물 일체를 취급한다 하겠죠. 그러면 첫째, 구분 건물 등기부 편성, 요 등기부의 특징이 어떻다? 1동 어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편성, 이렇게 등기부를 편성하는 특징이 나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든다. 그러면 아파트 너무 크니까 조그맣게 해봅시다. 여기 자, 여기 빌라라는 줬어. 빌라 3층짜리 빌라 줬어. 101호 A꺼, 201호 B꺼, 301호 C꺼.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대지권 토지 건물 일체 취급하는 건 이제 별개 문제, 대지권 문제니까 우선 요거 하기 앞서서 요 구분 건물은 어떻게 만든다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그냥 표제부 갖고 일구만 만들면 되지만 구분 건물이니까 어떻게 한다? 1동 전체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1동 전체의 표제부. 이 표제부는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다 기록해줘야 돼. 그리고 요 안에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그 전유부마다 등기부 다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든다. 201호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든다. B꺼. 301호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든다. C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묶어서 이게 1등기 기록이다 이 얘기예요. 구분 건물에 가면 일반 건물과 달리. 알았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은 등기부 편성할 때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100일 혼자 나부터 보존 등기 하겠습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 여기서 101호 A가 나만 먼저 등기하러 갈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아파트 등기부예요? 1동 전체 전부에 대해 등기부를 편성을 하겠는데 등기부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얘가 만약 A가 건물 신축한 사람 3명 빌라 소유자들인데 동시에 신축했어. 원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우리 같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셋이 같이 보존등기 하러 갑시다 했더니 B는 해외여행 갔다 코로나로 못 들어오고 C도 안 들어오고 없어. 근데 A가 먼저 지금 빨리 등기하고 싶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니까.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아니 얘들이 들어와야 보존등기 할 텐데 안 들어오네. 그럼 등기 못 오잖아.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 보존 어디서 구분 건물에서 요 구분 건물에서 최초로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 B와 C 즉 얘들을 대신해서 표시 등기 즉 201호의 표제부를 만들어 놓고 또 301호의 표제부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 건물에서 일부 구분 소유자 얘가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해서 이건 동시에 돼. 그래서 동시신청 대위신청이야.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하냐? 표시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한다. 이건 뭐야? 표제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무엇을 대위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위가 안 돼. 이거는 각자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아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그 조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놨지만 7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
찾았죠? 거기 보면 일부, 자 이렇게 101호 일부 구분소유자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 신청할 때는 그냥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에 돼. 왜?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이건 그때 동시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오른쪽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관 등기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에, 거기 맨 밑에 줄부터 나온 거야. 타인 소유 미등기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을 뭐했다? 대위 동네 대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위. 그래서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없다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요 말이 이제 말로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다 하는 거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무슨 등기 대위라고요? 예, 표시 등기 대위. 그래서 요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동시 신청에서도 나오고 대위 신청. 즉 이건 법률상 반드시 동시에지 따로 하면 다 각하돼 버려요. 동시에 대위.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는 게 아니라 표시 등기만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 신청에 관한 거 두 가지 정리해 줬어요. 여기 제3자 신청한 것 중에 오늘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채무자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서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대위. 동시에 대위하도록. 알았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한번 문제를 간단히 봅니다. 채권 대위 신청,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대위 기초화되는 채권은 채권의 정권이든 물권의 정권이든 불만하다. 여기 이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묻지 않고 그 청권이 성질이 채권적 정권이든 물권적 정권이든 묻지 않아요. 무엇이 있으면 돼? 채권만 있으면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등기 청권을 갖지 않은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 신청이 가능한데 아까 같은 게 이게 뭐야? 금전 채권자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A를 뭐라고 그래? 이런 경우 특정물에 대한 거니까 이런 건 특정 채권이잖아. 알았어요? 채권의 종류가 일반 금전 채권이냐 특정 채권이냐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완료한 때는 등기 권리한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정보 통지를 교부해야 한다. 여기 뭘 안 만든다?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든다 했잖아. 완료 통지만 한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채권자 대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얘한테 신청권. 이게 있어야 된다 했죠. 신청권이. 대위 채권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교부한다. 등 끝나면 채권자한테 완료 통지 누구한테도 채무자한테 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제 설명을 듣고 아 채권 대위 신청 이거구나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걸 말로 막 흘러오지 말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란 말이야.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딱 이거 지웠어. 이걸 지웠어. 딱 지금 다 지웠어 이렇게. 지웠는데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 이게 무슨 그려져야 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지. 이 틀이 나와. 이 도구가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 해결하잖아. 그 틀을 가지고 문제 읽어야지 그냥 평면적으로만 읽으면 머릿속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사례 문제나 판례 문제 나오면 전부 다 가, 불, 병, 정 막 나오면 머릿속에 그 구도를 자기가 딱 잡고 있어야 돼. 처음엔 자꾸 그려보여야 돼. 그러다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자동 그려져.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해하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저 요새는 기억이 젊었을 땐 좀 몇 개 더 기억하지만 요새는 항목이 제한돼서 한 10개 기억하면 그중에 먼저 한 두세 개 생각나다가 한 서너 개 넘어 앞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그걸 다 지문이 예를 들어서 지문이 사례가 나와서 1, 2, 3, 4, 5번까지 하는데 1번 읽고 2번 읽다 보면 1번 읽은 거 다 까먹었어. 또 그러니까 그러려면 옆에다 그려놓아야 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무엇을 했는지 또 을이 병한테 무엇을 했는지 또 여기다 정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뭘 했는지 이게 구두가 그려놓고서 지금 이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결해야지 그냥 평민적 읽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올 때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것도 여러분한테 채권 대위 신청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틀이 잡혀야 보지 않고도 아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신청권. 그게 떠오르지. 채권한테 뭐 있어야죠? 아까 채권이야. 채권 존재했어야 되지. 신청인과 명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만 누구? 신청한 채권자나 명의자 채무자 모두에게. 이게 딱 듣고 그림이 생각나면 벌써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자꾸 이거를 형상화해서 기억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나지. 시험장 가면 형상화하지 않으면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을 스쳤을 뿐 머리 남질 않아.
들으면 이쪽으로 들어와 저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그려서 머릿속에 그 사례를 이해하고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 생각나고 응용력이 생겨. 알았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합시다.